보통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컴퓨터가 됐건 로봇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것의 정의가 인간을 흉내낸 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근데 문제는 지능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딱 모든 거를 아우르는 답은 없어요. 우리도 사실 뇌 안에서 정확히 지능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려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제가 포커스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100개의 기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굉장히 빠른, 굉장히 큰 계산 능력을 가진 어떤 프로세서가 100개의 기계마다 있고 센서도 있고 외부 세상을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막 이런 100개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과 100명의 기계에게 빨간색, 자주색 뭐 이런 색을 줬을 때 100개의 기계가 똑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다면 100개의 기계는 거의 똑같이 이 세상 속의 물리적인 신호들을 잡아내서 똑같은 답을 낼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100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색을, 물리적인 신호로 된 똑같은 색을 줬을 때 100명의 뇌는 다 이걸 다르게 받아들여요.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빨강이라고는 하지만 그 빨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보는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걸 저는 모든 뇌는 특별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기계와 다르게 저마다 우리는 세상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시작을 해서 보여드리면 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뭘까요? 손. 손. 와, 상상력이 아주 기발하신. 뭔가 더 재밌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잉어. 해골. 이빨. 이빨. 해골. 해골. 잉어. 제가 여러분께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하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소예요, 소. 에? 어? 소예요, 소. 에? 어? 아. 여기 눈이 있고요. 귀가 있고 여기 코. 콧망울이 있고. 소가 보이세요? 네.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인 정보를 드렸어요. 하나의 점을 더 딱. 와. 그러니까 이제 길을 뚫고 점을 보여드렸고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면 네. 보여. 소밖에 안 보여요. 이제 여러분은 네. 다시는 원래 그 이게 뭐지 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야. 여러분의 뇌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와 닿는 그 물리적 신호는 완벽히 똑같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네.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죠? 네. 근데 변화가 일어난 거는 이 물리적 신호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점이 하나 더 찍히고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은 아, 이건 소다, 기억을 한 거고 일단 뇌는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하려고 해요. 내가 한번 경험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아, 이게 소다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다시 이 그림을 보면 항상 소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뇌가 점과 점을 이으면서 세상의 정보와 정보의 의미를 주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비유적으로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그러면 신경세포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신호를 전달한 길이 있어요. 그럼 이 신경세포가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또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얘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거든요. 뉴런이 그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파이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동안 쫙 전기신호가 오고 얘가 전기신호를 보이면 얘가 옆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두 뉴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이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모두 뉴런이라고 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신호를 드렸어요. 그럼 옆에 분이 어깨를 딱 치고 옆에 분도 옆에 분이 어깨를 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신호를 드렸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빨리빨리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뉴런이 사실 신호를 전달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파이어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신호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악을 저장하는 신경세포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아는 노래가 나오면은 파이어를 해주시고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해볼까요? 네.
여러분이 아는 곡에 대해서는 파일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곡에 대해서는 뭐 하지? 라고서는 파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사실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도 외부의 자극들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신경세포들에 대해서는 파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지. 근데 내가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야 저거 소야 라고선 따다다다다 파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고 지각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뭔가 에로틱한 포옹을 하고 있는 남녀의 그런 그림이 보여. 맞죠? 아, 네. 네. 제가 이 뇌과학 강연을 가끔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오늘 학교에 가가지고 해요. 초등학생, 더 어린 학생들이 왔는데 이걸 보여줬어요. 놀랬죠. 아, 어머님들 화내시겠다. 근데 다행인 건 아이들은 저 에로틱한 포옹을 보지 못해요. 왜요? 실제로 강연에서 제가 시험을 해보고 저도 신기했어요. 물어봐요. 이게 뭐가 보이니? 이러면은 아홉 마리 돌고래가 보여. 이래요. 아홉 마리 돌고래가 보여. 이래요. 돌고래, 엄마 돌고래, 아빠 돌고래, 아기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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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돌고래가 헤엄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있지? 자,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 돌고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다른 걸 봐요. 참고로 여러분이 어린아이, 7살짜리 아이가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보이는 거 똑같은 게 보이고 돌고래가 안 보인다 그래요. 이 아이는 뭔가 저녁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 아이예요. 정말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정말 초등학교 가가지고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정말 돌고래, 물고기가 보인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부 세계의 수많은 정보를 보면서 뇌는 이게 뭐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서 이제 점과 점이 연결이 돼가지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인지하는 어떤 길이 생겼어요. 길이 한번 생기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것도 또 신기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색이 보이세요? 흰색. 아니, 지금 요 안에는 노란색이 전혀 없어요. 예. 흑백 사진이에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도 이걸 딱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뇌 스캐너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뇌 패턴들이 기록되고 있고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뇌가 보이는 패턴은 노란색을 봤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전혀 없는데도 여러분의 뇌는 요걸 보고 있어요. 맞아. 신기하게도 사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는 순간 뭔가 첫 순간에 빨간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뇌는 빨간색이 전혀 없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뇌는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이 빨간색을 보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정도는 다 달라요. 근데 빨간색이 없는데도 사과를 보면은 요 빨간색이 보여요. 심지어는 사진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냥 사과라는 말만을, 저 단어만을, 사과만을 보여줘도 요 사과가 뇌에서는 여러분이 딱 보이면서 상상이 돼요. 맞아.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떠한 상징적인 어떤 그 글자로 대변되는 무언가, 말로 대변되는 무언가가 들렸다, 보였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상상이 된다는 거.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뇌 안에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 길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일단 사실 그 길로 가는 게 아닌데도 뭔가 하나의 점이 보이면은 내가 익숙하게 왔던 길로 갈 거라고 우리의 뇌는 일단 믿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면 신하영 씨 한번 발음 해보시겠어요? 아펠? 발음 너무 좋아. 아펠. 독일 사람한테 아펠 이러면은 이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애플 이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애플 로고가 보이거나 스티브 잡스가 보이거나 이래요. 심지어는 인공지능도 저걸 봐요. 왜냐면 구글에다가 애플 쳐보잖아요. 사과 사진이 안 나와요. 전혀 다른 제품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소리가 어떠한 정보들과 연결돼서 길이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모든 세상을 볼 때 예측을 하면서 보고 있는 점이 있는 거예요. 뭐 좀 재밌는 거를 봤었는데 어느 전시에 갔었어요. 알쓸신잡 촬영하다가 갔었던 전시였는데 거기서 누가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김한석 씨. 제가 해도 됩니까? 예, 방송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방송, 저는 이거는 외래어입니다. 전내 씨름. 전내 씨름.
한번 존내 네. 씨름. 네, 저는 이게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을 내 스캐너에 넣는다. 아마 이런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거는 참고로 저거는 어젯밤 메이크업 전에 저고요. 아~ 진짜예요? 뭐야? 모르셨죠? 와. 메이크업 전과 후. 자, 와, 진짜. 다시 돌아가서 존낸 시름 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걸 상상하게 되는데 똑같은 단어를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사실 존낸 시름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신한영 씨. 이걸 읽으면 아, 존낸시름. 맞아요, 존낸시름. 존낸시름은 네. 한국식으로 표기하면 존낸시름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존낸시름은 그 뭐냐면 독일인의 뇌를 본다면 이게 보일 거예요. 양산. 존의 해, 태양, 시름. 그러니까 그 우산처럼. 그래서 존낸시름 하면 양산인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어떠한 해석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그 길들이 한 번 생긴 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뇌는 끊임없이 어떠한 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떤 해석들이 있는가를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면 이건 여러 장의 사진이 빨리 보여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의 뇌는 아마 대략 3초마다 이 지하철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다가 나오는 것처럼 해석을 하다가 둘 다 볼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빠르게 지나가는 사진들을 뇌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뇌는 두 가지 길을 다 경험했거든요. 지하철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지하철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신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양쪽을 다 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길만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의 뇌가 판단을 해버려요. 아주 빨리. 자! 이 고양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 고양이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뇌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아니야, 내려가는 거야, 아니야,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단 이 얘기가 시작되면 뭔가 이유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세히 봐봐. 저 계단이 왼쪽, 오른쪽에 저거는 내려가는 걸 수밖에 없어. 튀어나온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는 식으로. 사실 여러분의 뇌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보자마자 가장 익숙하게 만들어져 있던 길에 의해서 저 사진을 판단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해석이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파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험이기도 해요.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들은 10초 동안 예. 오바마의 얼굴을 응시해주세요. 예. 옆에 있는 부시 얼굴 보시면 안 되고 오바마만 봐주세요. 자,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은 10초 동안 부시 얼굴만 봐주세요. 눈을 떼지 말고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이제 가운데를 봐주세요. 자, 잠깐만. 이 얼굴은, 이 사진은 오바마와 부시가 정확히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합성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바로 전에 오바마의 사진을 보셨던 분들은 50대 50으로 봤을 때 누가 보였나요? 부시가 보였어요. 부시를 보셨던 분들은 누가 보였나요? 오바마가 보였죠. 진짜? 그렇죠. 실험은 대조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10초 동안 부시 얼굴을 봐주시고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바마 얼굴을 봐주세요. 자, 10초 동안 이렇게 가리시고 하나의 얼굴만 보셔도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이제 가운데를 봐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반대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지? 우아하는 걸로 봐서 다 보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뇌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얼굴을 인지한다는 거는 그 얼굴을 인지하는 신경세포들의 큰 집단, 뭐 여러 신경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경세포는 우리 인간하고 좀 비슷해요. 똑같은 거 계속 주면은 되게 지루해하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호를 내가 이미 오바마한 거 봤어요. 10초 동안이나 보고 있으래. 10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아, 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아, 나의 아까운 인생의 10초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이 신경세포들이 싫어해요. 그 얘기는 똑같은 걸 나는 봤으니까 처음에는 이거야! 라고서는 파이어를 했다가 점점 파이어한 정도가 적어져요. 왜? 난 이미 아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보지 않았던 얼굴에 대해서는 새로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던 거에서는 다시 신호가 올라가요. 근데 보지 않았던 얼굴과 보았던 얼굴이 정확히 반반 섞여 있으면은 보지 않았던 얼굴의 신호가 더 강해져서 물리적 신호는 정확히 우리가 50대 50 합성해놨지만 뇌 안에서의 인지는 내가 보지 않았던 거에 더 세게 반응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한 메시지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갖고 와요. 바로 뭐냐면 이 큐브를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보더라도 총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세 개예요. 하나가 보일 수도 있고 앞에서 보면 두 개가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세 개가 보일 수도 있는데 어디서 보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면은 이 정육면체가 갖고 있는 모든 면의 반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면들이 여섯 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내가 했던 내 경험과 내 뇌 안에 만들어지는 길들에 의거해서 당장 보이는 어떤 모습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보여드리는 건 잠깐의 경험이 다른데도 다른 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저마다 다 특별한 다른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도 내가 보이지 않는 다른 면들이 이 사람에게 있다. 의식적으로 당장 느낌은 다 아는 것 같고 아 얘는 이래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뭔가 내가 보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 모두 열어놓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게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메시지예요.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의 성격 테스트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 방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방에는요, 칼을 잘 쓰는 인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한 달을 굶은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뭔지 모르는데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안에 화재가 났나 보죠. 자,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첫 번째 방에 들어갈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오, 꽤 많으시네요. 오, 예. 역시 두 번째 방. 역시 확실히 두 번째 방은 숫자가 좀 적은데요. 예. 그럼 혹시 세 번째 방 손 들어보세요. 불이 연기 나는데. 홍록기 선생님, 네. 왜 첫 번째 방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그 뭔가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예. 이 첫 번째 방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 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예. 그리고 뭔가 좀 약간 불쌍해 보이거나 사장을 하면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 통하니까. 예, 왜 세 번째 방을? 세 번째 방을 원했다기보다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렇군요. 날카로운 거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거든요. 혹시 사우나인 줄 알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왠지 여지가 조금 제가 그렇죠. 모르는 예. 미지의 세계라. 세 번째 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분이 나오셨어요. 좀 요행을 바라는. 네. 살아날 수도 있겠다, 그냥 막연하게. 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두 번째 방, 예, 여기 앞에 계신 분은 혹시 두 번째 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굶주렸다 하더라도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네네네. 애완견처럼. 아,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한 달 굶은 사자를 좋아하는 이리 와! 사실은 우리 뇌에는요, 이런 포식자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가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2번 손 들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방은 2번 방입니다. 예, 얘가 한 달을 굶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면은 2번 방에 가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 다양한 이런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우리 몸에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하얗게. 그래갖고 옛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보면 하얗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귀신신자, 길경자에서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뭘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는데요. 이 신경이 뭔지를 밝혀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최초로 그린 신경 세포의 그림이 되겠어요. 근데 신경이 그냥 선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발견한 과학자가 공교롭게도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하신 분이 카밀리오 골지라는 분인데요. 다른 세포는 염색이 잘 되는데 신경세포는 염색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염색법이라는 방법을 만들어서 신경세포를 최초로 염색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 라몬 카리라는 박사님은 이 골지 박사님한테 그 염색하는 방법을 건너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2인자죠. 그래서 그 신경을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 중에서 결국에 라몬 카리 신경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골지는 여기 많은 이 신경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물망처럼 다 연결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라몬 카을은 자세히 보면은 한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다 나눠져 있다, 분리돼 있다, 신경세포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신경과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관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석도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실험한 건데요. 귀뚜라미 다리를 잘라가지고 레코딩을 하는 장면입니다. 핸드폰에서 나오고 있죠, 신호가? 이렇게 건드릴 때마다 신호가 나오죠.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신경 신호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신경 신호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신경과학이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신경과학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커피.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은요, 신경세포의 칼슘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칼슘은 신경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신경이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이 뭐죠? 이게 보톡스입니다. 아, 보톡스. 예, 보톡스는 원래 근육의 긴장이 수축이 돼서 뭐 얼굴이 이렇게 찡그려진다거나 팔을 못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맞던 약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들이 이 보톡스를 맞고 나니까 주변에 평판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머, 너무 젊어졌다.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보톡스는 그 연결을 끊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 근육이 주름이 잡혔다가 이 주름이 펴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병이 났는데도 계속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 맞다, 이거를 주름 펴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도 어떻게 인사하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예. 그리고 또 사과할 때도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세 개의 언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신경과학적으로 감사하고 사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과도한 관심을 가질 때 신경 꺼주세요, 그죠? 예, 그 진짜 신경과학적인 말이죠, 그죠? 예, 신경의 그런 활동을 멈춰주세요, 이런 얘기들. 근데 신경의 가장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김대수 교수지만 저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우주에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뇌고요. 뇌가 그런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뇌 속의 신경입니다. 예, 대단하죠? 뇌는 우리 자신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거. 예, 유명한 사진이죠. 네. 뭐 실험을 직접 해보죠 뭐. 이게 혹시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 그죠? 검정색으로 보이시는 분? 서로 놀랬죠, 그죠? 뇌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도 스스로 인식을 하는데요. 스스로 포토샵을 합니다, 뇌가.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대비를 조절하는 기능 많이 있잖아요. 그 대비를 과도하게 조절하게 되면 색이 변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 콘트라스트를 주는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표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대비를 시켜서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신경이 우리한테 알려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김상중님이 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네네. 관객들을 보시고 서주시고요. 예.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김상중 씨. 자 조명을 좀 바꿔 보시세요. 오. 이분이 누구시죠? 김상중.
한 번 더 바꿔주세요. 이분이 누구시죠? 김상준. 예. 자, 지금 여러분이 조명이 바뀐다고 그래서 김상준 님이 딴 사람이 되진 않았죠? 네. 계속 김상준 님으로 변하지 않고 남아있었죠? 네. 네. 그거를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단순히 어떤 한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파장을 분석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체가 뭔지, 그리고 그 물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도망쳐야 할 물체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빨간색 사각형하고 파란색 사각형 안에 회색 사각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럼 이 두 개의 회색 사각형이 다르게 보이는 분 손들어 보세요. 달라 보이죠? 사실은 달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각형을 없애주고. 이제는 어떤가요? 똑같아요. 아까 다르게 보이셨던 분들도 같아 보이죠? 네. 응. 이것이 아까 조명이 바뀌어도 우리가 김상중님을 계속 김상중님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뇌는 어떤 추론을 하고 있냐면 왼쪽에는 빨간색 조명이 비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른쪽에는 녹색 조명이 비치고 있다고 가정을 그냥 자동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중심에 있는 회색에서 같은 파장의 빛이 반사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 회색에 해당하는 물체는 당연히 달랐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추론 과정을 거쳐서 뇌는 이미 이 두 개의 회색 물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추론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어우, 뭐야? 어, 저기 움직이는 일이 있어요. 돌아가는 거 봐요. 막 돌아가요. 그러면 뱀 같은 게 돌아가죠? 네. 네. 이상하죠? 그런 정지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까? 지금 들어오는 정보만으로는 물체의 정확한 정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많은 정보들하고 지금 들어오는 정보를 비교해서 뇌는 가능한 한 정확한 추측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분명돼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와 비슷한 패턴을 봤을 때 그 패턴들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였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아, 그럼 제가 그 인터넷 어딘가에서 사진을 본 것 중에 홀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주위에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앵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런 경우도 이 동물들이 느끼는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디오 파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무슨 주파수를 맞추는 소리. 라디오 들을 때요? 네네네. 네. 요즘에 젊은 분들 라디오 맞추면서 이런 소리 들어보시죠? 아, 여기 AM하고 FM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소리거든요. 맞아. 자분 같이 들리셨죠, 대부분. 자분. 예. 근데 이 소리는 뭐냐면 뇌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어? 이게요? 이게요? 예. 뭐야?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라고. 예. 아, 진짜? 와, 신기하네. 예. 근데 평소에는 사람이 이렇게 들을 만큼 크게 나지 그렇죠. 않죠? 아, 굉장히 작은 소리죠. 전기적인 신호고요. 그걸 증폭해서 들려드린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영역에 가서 신경세포의 소리를 들어보면 쳐다보고 있는 물체의 정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우와. 그다음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신경세포들을 들어보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대로 그 신경세포의 소리가 달라지고 와, 그래요. 와. 신기하시죠? 와, 신기하네. 너무 신기해. 뇌 안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는
사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동물들이 다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사회적 동물이라?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라? 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더 지능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뇌라는 것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뇌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증기기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멀리 퍼져 있으니까 인간의 뇌도 일종의 증기기관 같은 그런 기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뇌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한 100년 전부터 인간의 뇌를 현미경을 써서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이제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예요. 한 100년 전쯤에 브로드만이라는 신경해부학자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뇌를 하나의 지도로 그려놓고 있죠.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영역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배열된 방식이 한 영역에서 한 영역으로 넘어갈 때 달라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부분마다 이제 경계선을 긋고 전체 뇌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인간의 뇌가 한 50개 정도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하나씩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 관리를 못한다거나 사고를 일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를 보시면 주름들이 많이 접혀 있죠. 네. 그 주름을 전부 다 피면 보통 테이블보 하나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두개골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꼬깃꼬깃 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는 천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케이블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 케이블들을 다 펴가지고 한 줄을 쭉 연결하면 그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대충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갈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우와! 지구에서 달나라요? 그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정교하게 접혀 있는 그런 뇌입니다. 와. 아니 우리 혈관만 다 이어도 지구 한 바퀴 반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길이가. 예, 예. 그거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와. 예. 그거보다 더 긴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자,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에 있는 칼이라는 분이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모양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칼 선생님은 그 신경세포가 하나하나가 생긴 게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런 걸 그리는 일을 평생 하셨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뇌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은 손에 있는 퍼킨지 셀이라고 역시 굉장히 이쁜 그런 신경세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칼 선생님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칼 선생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신경세포들이 서로 맞닿아 있는 시냅스라는 걸 사실 처음 발견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시냅스가 만나는 그런 모양을 보고 마치 서로 뉴런들이 키스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100년 전부터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물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뇌를 뭐에 비유했을까요? 컴퓨터? 그렇죠. 왜냐하면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거는 컴퓨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뇌는 일종의 컴퓨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뭘로 비교를 하죠?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 부품을 뜯어먹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늘어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트랜지스터는 일종의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여러 가지를 배열을 하면 그 스위치가 배열된 방식에 따라서 일종의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78년도에 이제 가정용 PC가 보급되기 시작할 당시에 그 당시에 컴퓨터 한 대에 들어있던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한 3만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신형 컴퓨터에는 100억 개 정도의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아폴로 11호에 들어있던 컴퓨터가 그 당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였는데 그 컴퓨터보다 여러분들 지금 훨씬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곳은 두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그런 부위인데 그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도 일종의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얘기지만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성능을 일단 대충이라도 비교를 해보려면 그러면 인간의 뇌 안에 시냅스가 몇 개 있는지를 세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인간의 뇌 속에 신경세포가 몇 개씩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몇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두 개 숫자를 곱해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시냅스가 대충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보통 천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천억 개.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는 대략 한 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는 한 천조 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보다 인간의 뇌가 난 거네요.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컴퓨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는 사실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는 미국이 다시 가져갔고요. 그 전까지는 일본의 리켄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후가쿠라는 그런 슈퍼컴퓨터였어요. 그 후가쿠라는 슈퍼컴퓨터는 이미 인간의 시냅스보다 많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파워가 거의 한 15W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후각도를 돌리려면 그거보다 한 100만 배 이상의 파워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죠.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설사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결국 하는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흔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 아이는 지능이 높다, IQ가 높다, 똑똑하다 이런 그렇죠. 말들을 네. 많이 하는데 과연 IQ는 뭘까요? IQ가 지능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능 검사니까 IQ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지능 검사 해보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아유 예예예. 예. 아마 대부분들이 IQ 검사를 받는 순간 생애 최초의 좌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IQ 검사가 자신의 지능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추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능 검사가 재는 것들은 인간의 뇌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만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IQ 검사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정한 문제 하나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뭐 IQ 플러스 EQ 플러스 뭐 MQ 플러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뇌의 잠재적인 능력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상중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바둑 둘 줄 아세요? 아, 잘 못 둡니다. 그러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시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면 질 자신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둑을 두는 실력이라는 면에서는 알파고가 김상중님보다 더 지능이 높다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제가 김상중님께 이번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녹화 끝나고 저녁 식사를 저랑 같이 하실까요? 아, 영광이죠.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보셔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도 김상중님은 척척 대답하고 계세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저녁을 먹자 그러는데 갈까 말까 이런 거 순간적으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레스토랑을 갈까 이 문제를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알파고한테 던지는 알파고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답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마 퀘스천 마크만 계속 그렸을 거예요. 맞아. 이런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지능의 종류는 당연히 생명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기능이고요. 그 생명체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아닌 알파고는 지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진짜.